大家好,天 공성조송 1, 2탄에 이어 3탄이에요. 앞에서 배웠던 6개 성조 잠시 복습하고 진도 나갈게요. 1성 아, 2성 아, 3성 아, 4성 아, 경성 아, 반삼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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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두 글자 붙여읽기 연습에 앞서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요. 그것은 바로 삼성의 변화. 삼성은 때에 따라 다르게 읽혀요. 삼성은 혼자 올 때나 문장 끝에 올 땐 아, 원래대로 읽지만 뒤에 다른 글자가 붙어 있으면 이성이나 반삼성으로 바꿔 읽어요. 오 마이 갓, 티엔나. 머리가 갑자기 지끈거리죠? 하지만 이제 곧 성조 공부 끝! 저를 따라 조금만 연습하면 오케이! 먼저 삼성 더하기 삼성의 경우 아, 아, 이렇게 붙여 읽기 힘들죠? 그래서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바꿔 좀 더 쉽게 읽는답니다. 연습 들어갈게요. 삼성 더하기 삼성은 이성 삼성으로 바꿔 읽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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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지만 삼성 뒤에 삼성이 아닌 1, 2, 4 경성이 붙었을 땐 앞에 삼성을 반삼성으로 읽어요. 그래야 이성과 구분이 가거든요. 연습 들어갈게요. 삼성 더하기 1성은 아, 아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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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삼성 더하기 2성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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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삼성 더하기 3성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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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삼성 더하기 4성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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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삼성 더하기 경성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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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, 보세요. 벌써 삼성의 변화 공부 끝! 박수! 헷갈리시더라도 걱정 말아요. TN 공성 조송 4탄이 있어요. 모든 성조의 두 글자 조합을 연습하는 복습편 놓치지 마세요. 再见!